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이런 데 다녀야 되셨어요? 배터리 가면서도 제가 계속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네. 어머니네 저희처럼 이렇게 모시던 분이 누구예요? 모시던 분 없는데요. 흔히 말해 뭐 시주단지라도 모셨던 분. 아 시주단지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그죠. 근데 네. 그거 좀 어떻게 돼 있어? 왜 엎어졌다 그러죠 그게? 예. 엄마가 없었는데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네. 어머니네 집안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처럼 신을 섬기던 줄력이라 그래요. 그거를 무당은 하진 않았지만 신을 모시던. 근데 이게 엎어지면서부터 이상하게도 집안이 좀 평탄치는 못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도 어머님이지만 지금 성 다르고 본다른 부리가 있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어머니 지금 결혼하셨죠. 네. 근데 남편네도 이제 내 처, 시댁이라 그러죠. 시댁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조상의 환란이. 그렇다 보니 이게 맞물려져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 분 간에, 부부 간에 또 흔히 말해 백년해도 못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이 이상하게 합이 안 맞아요. 합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흔히 말해 정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휘저으면 섞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멀어지고 또 합을 이룰만 하지만 멀어지고 근데 삼신할머니가 원래 점지해준 자손은 이 집안 넷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거는 둘 정도는 느껴지거든요. 네, 자손이 둘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둘째가 지금 몇 살이죠? 둘째가 지금 고1. 고1? 2학년 올라가요. 고2 올라가요. 그럼 네. 18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양띠. 네. 근데 이 둘째 자손이 많이 예민해요. 아, 좀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아직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의 본. 이 승질이 안 올라와서 그러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예민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이기주의 또한 있는 아이예요. 흔히 말해 내 기분이 좀 우선시 돼야 되는 아이고 흔히 말해 좀 자기가 중심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지금 염려스럽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상들이 하나같이 눈이 가 있는 게 둘째 자손이에요. 그렇다 보니 아이가 아직까지 별난 구석이 비추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약간은 남들보다 느린 구석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뭔가 내가 계획한 거에 있어서 조금 용두사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 시작은 창대하나 네. 그 끝이 조금은 흐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왜 드리냐 치면 이러한 신줄과 조상이 자꾸만 향하는 게 둘째.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이 아이가 조금 이상한 기류가 비추면 제발 절간 가지 마시고 네. 이러한 어머니가 무당집을 다니시다가 만신내를 다니시다가 어디 좀 마음 가는 구석이 느껴지는 곳이 있으시면 제발 이 둘째 이름 석자 좀 올려주세요. 이 조상의 가물과 신의 가물이 좀 비껴갈 수 있게. 왜냐 첫째 자손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똑순이에요. 허당기가 좀 많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의외로 똑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의외로 자기가 뭔가 일에 있어서 추진력도 있고 이 한 발 한 발 내디딤에 있어서 힘은 있는 아이예요. 근데 둘째는 이러한 그늘이 있다 보니 조금은 더뎌요. 그래서 제발 이러한 게 좀 안 올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어머니네 가중을 놓고 봤을 때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아버지도 아버지예요. 근데 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가중에 앉은 자리에 방석을 조금 돌려야 될 때라 그래요.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세요? 이사는 저는 항상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를 우리 아저씨가 이사를 안 갈래 해서 못 가거든요. 제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 그 터가 너무 이상해요. 그죠? 네,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흔히 지금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흔히 말해 어머니가 네. 그 집 터가 내 눈에 물론 노후가 돼서 안 차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네. 기운 자체가 네. 너무 좋은 것도 없고 네. 나쁜 것도 없고 흔히 말해 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턴 거라.
그래서 제발 저는 좀 이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사를 할래도 지금 일단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옛날에 갔었어야 되는데 팔고 지금 가려니까 어디 마땅한 데도 없고 근데 또 이건 발품 팔아보면 어머니 있어요? 나오긴 나와요. 선생님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발 눈썹 위에 있는 눈을 조금만 낮추세요. 이 말씀을 저는 드리거든요. 그럼 가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거는 철학으로 보는 게 이사 방이고 근데 저는 어머니가 내 눈에 차고 어머니가 아 여기 좀 괜찮겠다 왜 금전적인 것도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곳이 있으면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이 터의 기운과 어머니의 기운이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그거를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머니도 신줄이 있는 집이고 또 조상줄이 있는 집인지라 이 터의 기운이 잘 맞아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어머니가 지금 터가 너무 안 맞다 보니까 흔히 말해 이거 집에 들어가면 나가기 귀찮아. 밖에 있을 땐 또 들어가기 싫어. 하여튼 좀 뜨고 싶은데 옛날부터 뜨고 싶었는데 조금 이제 가기 싫어하니까 남편이 그 좀 못 가고 있는. 왜냐면 거기가 절간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상하게 싫더라. 그랬다 보니 어머니는 싫고 아빠는 스님 사주다 보니 아빠는 좋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도 원래대로라면 내가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사주세요. 네. 일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애 키운다고 일을 안 했고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근데 어머니는 어디 작은 뭐 개인이 운영하는 옷가게라든가 그런 데 가서 좀 사람 상대하는 일 판매하고 관리하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좀 그런 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부동산 자격증을 땄거든요. 땄는데 제가 이렇게 차리고 싶은데 너무 주위에서 반대를 하니까 차리는 건 안 돼요. 차리는 건 안 돼요? 차리는 건 안 돼요. 차라리 어머니가 어디 그 자격증을 들고 사무실을 가세요. 그러면 사무실을 가서 제가 제 자격증을 걸고 해도 되는가요? 네. 걸고 월급을 받으면서? 네. 왜냐? 엄마는 사업수와는 조금 모질라요. 이게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뭐하고 이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장사에 탁월한 사람이 있고 또 이 사업자를 걸고 했을 때 이 사업의 운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사업이 좋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금전도 따라오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금전은 또한 별개예요. 근데 엄마는 장사의 수완도 있고 영업의 수완이 있지만 금전수가 조금은 약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어디를 가서 소속이 돼서 월급을 받으면서 커미션을 받는 게 어머니에겐 더 이득. 그러면 지금 남포동에 자리가 한 게 있긴 있던데 뭐 그쪽도 괜찮을까? 이게 남포동 지금 주로 상가 위주로 하던데 제가 자격증을 걸고 상가를 계약서를 쓰고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직업이 있으셔야 되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 관리를 해주고 내가 사람 상대를 하고 그게 어머니에게 참 잘 맞는단 말이에요. 제가 물론 아까 옷가게로 비유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좀 해보시면 훨씬 더 낫다 그러세요. 근데 대주님 같은 경우는 올해 딱히 크게 변화의 수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런 것도 비추지는 않으세요. 전반적으로 잔잔하세요. 운대 자체가. 너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좀 차려고 싶은데 차려도 될까 부동산 그거를 차리는 것보다는 올해는 좀 남 밑에 계세요. 그럼 저는 계속 차리지 말고 그럼 계속 남 밑에 있어야 되네요. 아니요 50대 중반 넘어가면서도 달라지세요.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50이거든요. 그죠? 한 3, 4년만 내가 남 밑에서 좀 있다가. 계시다가 내 걸 차려도 되지는 않으세요. 그때 가서 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양산 저기 어디고 부산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3월 9일날 지금 수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병원에서는 그냥 시술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아버지는 시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시술을 하면 이게 뭘 달고 다녀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수술 잘못되더라도 수술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수술 지금 하신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될지. 왜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에 제명을 재촉한다 그러시죠? 아, 아버지가.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게 안 좋네요. 네. 그러면 시술을 해야 되네요. 네. 명적촉하는 꼴이라 그래요. 수술하시면. 네.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연배가 네. 있으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네. 물론 그게 맞는 말도 맞아요. 네. 의사들이 보통 그렇게 권유를 할 때에는 네. 이게 내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 수술 후유증이라는 게 어쩔 네. 수 없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하는 말이 명재촉하는 꼴이다 지금 그러시거든요. 차라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네. 뭘 달고 다니시는 게 나으세요 훨씬 더. 네. 그리고 오빠들이 있는데. 그건 오빠들이 와서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남의 사주를 말하는 건 청기누설인지라. 네. 그러면 다 봤는데. 저는 원래 좀 상담 스타일이 이래요. 네. 조금 이제 신점이다 보니까 아는 듯이 얘기를 해요. 아는 듯이? 네. 다 아시네. 그러니까 어머님 원래 그랬죠? 뭐였죠? 어머니 이사 가고 싶지 않아요? 이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주님의 분변화는 없어요. 어떡하지? 근데 엄마 그거 차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해요. 네. 약간 좀 그런 식. 이게 네. 신점의 묘미예요. 아니 근데 네. 제가 가고 싶다고 해도 우리 아저씨가 말을 안 듣는데 말을 들을까요? 근데 그게 운때라는 게 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올해는 이제 이사갈 운이겠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크게 강하게 어필 안 해도 옛날처럼 그냥 머리끄덩이 잡고 안 싸워도 충분히 아 그럼 뭐 알아봐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올해 어디 뭐 근데 투자하고 제가 돈은 없지만 뭐 이런 투자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투자만 그 돈 어머니 야금야금 모으셔서 어머니 네. 나중에 사업장 차릴 때 인테리어라도 좀 더 하세요. 아 투자는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제가 어머니 미리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어디 가시면 이렇게 명패 있잖아요. 네. 그거는 꼭 하나 하세요. 명패? 네. 아 제가 개업하면? 뭐, 네. 네. 개업하시면 아 이렇게 해, 네 이렇게. 사장 누구누구누구 뭐 공인 아, 중에서 뭐 어디 어디 누구누구누구 예.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네. 아 그게 좋구나 예. 왜냐면 이게 금전이 들어오는 계기가 돼요 우리말로 지금 비방법 네 그리고 그거는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이건 끄고 물어봐야 되나? 그 둘째 네. 그 이런 데 와서 뭐. 아 이름 올리는 네, 거예요? 네, 네. 아 그건 이따 이거 끄고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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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그럼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